다음 소식입니다. 과일뿐 아니라 배추나 양파 같은 채소 가격도 많이 뛰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째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대개 몇 달 뒤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비자 물가에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소매를 같이 취급하는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 봄이 됐지만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소파 얼마냐? 만 원이네. 만 원이네. 한 단에 만 원이라고요? 네. 3천 원이라면서. 작년에 언니 3천 원. 오라고 작년하고. 그러면 3천. 3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과 비교해 0.2% 상승해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모두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배추가 36% 많이 뛰었고 양파가 18.9%, 돼지고기와 김은 각각 11.9%와 19.8% 올랐습니다. 작년 김장채는 13,000원, 12,000원, 13,000원 하다가 지금 25,000원까지 올랐어요. 식당에서 이제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사가는 편이지. 많이 부담이 되죠. 식당 작년이 오르면은 밥값도 올라야 되고. 과일과 채소는 작황 영향. 김은 수출 수요가 가세하며 계속 오름세입니다. 김 농사도 많이 안 됐다. 8,000원, 9,000원 했던 것이 15,000원. 그러니까 김가루가 없어서 못 사요. 생산자 물가는 품목마다 통상 1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최종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고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역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도할 것으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외식, 가공식품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오정현입니다.